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빔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싸워야 할 전쟁도 있고 교회가 싸워야 할 전쟁도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날마다 승리해도 만약에 교회 자체가 시험에 들면요, 내 신앙 지키기가 아유 어려워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자기의 신앙 지켜야 하지만 교회에도 시험이 닥쳐올 수 있다, 교회에도 악한 영이 놀랍게 싸움을 걸어올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교회 공동체의 시험을 막아내고 또 싸워서 이기는 우리 전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니시. 한번 따라 할까요? 절대 신앙, 절대 승리.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사명이 있었어요. 따라 합시다. 데리고 가는 사명.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는 사명이 있었지 싸우는 사명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저 빨리 가면 15일이면 간대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약속의 땅으로 잘 행진하고 데리고 가는 사명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다 보니까 갑자기 르비딤이라고 하는 평야가 나타났는데 그 곳에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약탈을 하려고 다가오는 것을 보게 돼요. 따라합시다. 피할 수 없는 전쟁.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러 왔는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나가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삭슬 내놓으라고 해라. 그러면 그들이 다 삭슬 줄 것이다. 그래서 은금, 폐물, 가축 등 많은 것을 그들이 삭스로 줄 것이다. 어떻게 그걸 줄 수 있을까요? 바로 주기 전에 재앙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진멸, 이래서 열 가지의 재앙이 막 쏟아지니까 그 애굽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말하면 안 들어줄 수가 없을 만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진짜 얘기를 해봤더니 애굽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보따리에 싸주네요. 그거를 들고 나왔는데 아말렉이 그 소식을, 그 정보를 들었단 말이에요. 야, 지금 가면은 한꺼번에 뺏을 수 있다. 그들은 행진하러 나왔지 전쟁하려고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무기도 별반 없다. 가자. 그래가지고 이 아말렉이 전부 말을 타고 헤타이트 쪽 속에 BC 1300년대에 있었던 그들이 철기 문명을 가지고서 르비딤으로 다가옵니다. 전부 말을 타고 다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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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다 같이 시작. 전부 입만 해요. 왜 일어나서 발도 해야 돼. 아, 그래가지고 몰려왔는데 진짜 오합지졸처럼 숫자는 많은데 무기가 별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치려고 합니다.
아유 모세는 큰일 났어. 나 하나 신앙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이 어렵게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공동체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 뒤로 가자니 애굽이 기다리고 앞으로 가자니 아말렉이 기다리고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전쟁을 해야만 하게 된 거지요. 그때 이 모세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이길까? 따라합시다. 모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일단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이는 왕궁에서 전술과 전략을 배운 사람이죠.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갈 때 하셉슈트라고 하는 바로의 공주가 불임증 공주였는데 그래서 그 강가에서 모세를 건지고 나서 너무 준수하게 생긴 것을 보고 키우자 그래가지고 정말 요게벳이라고 하는 친엄마를 유모인 줄 알고 데려다가 젖을 먹이면서 막 키우는데 그저 다른 사람에게 천대시 받고 욕먹을까 봐 이거 히브리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이 업심 여기는 걸 어떻게든지 막아주려고 이 하셉슈트는 야 공부를 더 많이 해라 공부를 더 많이 해라 그래가지고 많은 법전도 공부하고 군사도 경제도 정치도 사회도 문화도 다 섭렵을 40살까지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나가서 전쟁을 하면 이상하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기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야, 그런데 우리는 행진하려고 나왔는데 갑자기 전쟁이 닥치게 되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현재 있는 것 갖고 이 전쟁을 이겨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아주 놀라운 지혜를 발휘합니다. 따라합시다. 당신의 위치를 정하라.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위치를 어디로 정하냐면 산 꼭대기로 정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그의 참모들은 산 꼭대기 좌측 우측의 위치를 정해준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는 60만 3,550명을 데리고 드디어 그 르비딤 평야에 딱 위치를 정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당신의 위치를 정하라. 산 꼭대기에 있든지 모세 옆에 있든지 아니면 광야에 있든지 반드시 어느 곳에 한 곳에는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모세가 나가서 싸우는 게 유리할까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 게 유리할까요? 자, 패를 한번 갈라보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싸우는 게 유리하다. 한 명도 없구나. 아, 그러면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 게 유리하다. 여러분은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손을 든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모세보다 여호수아가 젊다는 이유 때문에 손드는 거 아닌가? 그러면 조금만 바꿔볼까요? 모세가 아말렉보다 10배나 강한 나라가 애굽이었거든. 그런데 그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모세예요? 모세잖아요. 그런데 단 한 명의 백성도 죽이지 않고 다 데리고 나왔는데 그거는 나이로 젊음으로 데려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기적으로 데리고 나왔거든. 그럼요. 나이? 여러분 그래서 오래 믿은 사람을 경히 여기시면 안 돼요. 뭐 젊은 사람이 많아야 교회가 부흥하고 미래가 보인다고 그럴 수도 있지만 엄밀히 말할까? 오래 믿어온 사람들의 연륜과 경륜과 영적인 파워를 어찌 경히 여깁니까? 그러면 왜 장로님 다 존경할 이유가 없겠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른들을 우습게 알아. 천만의 말씀. 세상의 사회복지에서도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노인은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뭐의 대상이라고 요즘 가리킵니까? 사역의 대상이라고 가리켜요. 이제 노인은 더 이상 뭔가 도움받아야 할 부양가족이 아니라 노인은 일을 시켜야 할 사역의 대상이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유엔에서는 79세까지를 장년이라고 그랬어요. 장년. 80이 넘어야 노년이라고 그랬다고. 그런데 어떻게 나이 든 사람을 우습게 여겨?
여러분 교회에서 고령자를 우습게 여기면 그건 심판이야. 무슨 얘기죠? 심판은 망한다는 거거든요. 나이 든 사람을 우습게 여겨 그 나라는 망해요. 왜? 그 연륜과 경륜을 어찌 이어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잔머리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사야서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사야의 말세의 징조가 많이 나오는데 집과 집, 밭과 밭을 연하여 붙이는 일들이 많이 날 때, 그러니까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아파트가 많이 일어날 때 그때 종말이 온다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이 땅을 붙이고 집을 붙일 때 그때 종말이 찾아왔어요. 왜? 자꾸 붙인다는 것은 힘을 기른다는 거거든. 하나님 없이도 된다는 거거든. 그런 일을 어디서 했나? 창세기 11장을 보세요. 전부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짓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인간은 뭉치려고 하면 돈과 연관이 되고 그러면 인간은 인본주의로 흐르게 되거든. 이사야서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세요. 사람이 망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그 뒷절에 가면 이런 말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나가고 우두머리가 될 때 종말이 온다고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통치하고 있을 때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넓었다고 그러네. 그런데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자기 주변에 정치가들 두었는데 누구를 두었나? 연소한 자를 두고 원로한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것을 경히 여기며 세금을 더 과하게 부과하자 나라는 쪼개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 그래서 젊은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까불면 안 돼요. 옆에 젊은 사람 앉아있나 한번 봐봐요. 그리고 손을 잡고 한 번씩 인사합시다. 젊음은 젊음은 까불지 마세요. 만약에 연로하신 분이 앉아있으면 정중하게 얘기하세요.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여기는 다 존경해야 돼. 여긴 허벌나게 나이가 많어. 이렇게 봐도 50 이하가 별로 안 보여. 기분이 60 이상인 것 같아. 네. 저희 교회는 평균 연령이 68.4세예요 재적은 669명. 그 중에 68세 이상 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차지한, 7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런데 그분들이 헌금 다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이 낸 헌금 명단에 보면 태반이 권사님이지 집사는 몇 명 없어요. 장로님이지 집사는 몇 명 없다고. 젊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을 절대시하는 절대같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거든. 너무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수아가 아이고, 영적인 전쟁은 여러분 몸 건강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은 괜히 되신 줄 아세요? 권사님은 그냥 된 줄 아세요? 얼마나 많이 예물을 드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했는데 그 영성을 무시한다고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죄송하지만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이렇게 천천히 일어나시는 건 연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세요. 그래도 이 정도 속도로 일어난 거는요, 아직도 사실 날이 30년은 더 있다는 거예요. 장로님들 머리에 손 얹으세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합니다. 젊었을 때, 힘 있을 때에 시간 바치고 노동 바치고 자신이 벌은 것 갖다가 거의 다 드리고, 하나님 그러다 보니 교회는 세워졌는데 정작 나는 늙었습니다. 머리는 휘어지고 기력도 쇠하고 이제는 돈도 없고 기력도 쇠하자 젊은 사람들이 인사도 하지 아니하고 과거의 나의 노력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지 않은 채 뒷방 노인 취급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지키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은 그래도 나의 영적인 힘으로 이 교회를 지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을 물리치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님들에게 영적 권세를 더욱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질병에도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혹 걸린다고 해도 추한 인생 살지 말고 깔끔하게 주의 치료하심 속에서 하나님이여 담대히 사역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장로님을 존경하게 하옵시며 장로님들의 영성과 말씀을 귀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죠. 권사님들은 안 일어나셔도 돼요. 숫자가 너무 많어. 그냥 도매금에 같이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그래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사람은 열 배나 강한 애굽에서 단 한 명도 죽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데리고 나온 어마어마한 능력자였어요. 그러면 모세가 나가면 어떤 일이 될까? 아말렉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야! 그러면요, 한 방에 아말렉은 다 죽어. 그런데 왜 모세는 산꼭대기로 올라갔을까? 산꼭대기로 그가 위치를 정했네요. 그리고 거기서 지팡이를 들어 올렸네요. 그 지팡이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네. 전쟁은 이겼네. 그런데 잠시 후에 팔이 피곤하여 지팡이가 내려왔네. 그랬더니 전쟁은 졌다네. 여러분 여쭤볼게요. 전쟁에서 진다는 말을 원색적인 단어로 바꿔보세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사상자가 생겼다는 거야. 전쟁에 진다는 말은 다쳤거나 죽었다는 얘기거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손을 내리는 바람에 자기가 어렵게 데리고 온 사람들, 백성들을 죽였다고.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니라 팔이 내려와서 결국은 전쟁에 지는 바람에 몇 명인지 모르지만 죽었다고. 그러면 이 얘기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겼던 거예요? 아니면 모세가 손을 올려서 이겼던 거예요? 성경상의 내용으로 보면 모든 권세와 권능은 다 누구에게 있었다? 나이든 모세에게 있었어요. 교회조차도 세상에 똑같은 소리하면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교회에 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도, 나이든 사람이 계셔도, 적어도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은 어두워지지 않을 거예요. 왜? 그들은 사리사욕을 쫓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철학을 가지고 살기 때문이고, 그렇게 긴 세월 동안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살아왔는데 나이 들어서 챙긴다고? 그런 일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위에 올라갔어. 손을 내리고 싶지 않았는데 피곤해서 손이 내려왔어. 그래서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웠지만 전쟁은 지게 되고 죽는 백성이 일어나서, 그런데 이상한 게 있단 말이죠. 막 백성이 죽어갈 때 그때의 모세가 옆에 있는 아론과 훌에게 나 손 좀 잡아줘 라는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옆에 있는 아론과 훌에게 손 좀 잡아줘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였을까? 첫째, 주의 사자는, 기름 부은 종은 일일이 자기의 어려움이나 힘든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부모님이요, 진짜 훌륭한 부모님은 돈이 없거나 몸이 아파도 자식에게 얘야 돈 좀 빌려와라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얘야 엄마가 많이 아프다, 오늘은 밥 굶도록 해라, 그러는 엄마는 없어요. 진짜 부모님은 자기의 아픔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엄마가 다 빌려다가 해줄게 그러면서 내리 사랑을 보여주잖아.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은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일일이 그런 거 얘기 안 합니다. 아이고 내가 약해졌다 약해졌다 해도 말하지 않아. 여러분이 칼을 드릴 테니까 그 칼로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의 가슴을 한번 찢어봐. 칼로 푹 쑤셔갖고 위에서 아래로 쭉 찌고 빡을 넣어봐봐. 무슨 색깔일 것 같아요? 그래요, 새카맣게 타버린 검은색이야. 웃는다고 웃는 게 아니라니까. 차를 탄다고 타는 게 아니라니까. 맛있는 걸 먹는다고 먹는 게 아니라니까. 젊은 나이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길을 갈 때 노래방을 갑니까? 술을 먹습니까? 담배를 핍니까? 사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주의 길을 그냥 가는 거지 무슨 희희낙낙이 있겠나 그 말이에요.
모세는 손이 내려왔어. 나 때문에 백성이 죽는 거를 보고 너무 아파서 다시 손을 들었어. 그러나 옆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지 않았어. 왜 말을 하지 않았을까? 다 일일이 얘기할 수 없어. 근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볼까요? 연세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나오시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습을 해보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자, 모세가 서 있는데 아론과 훌이 같이 섰어. 손 좀 잡아줘. 그 손을 잡으면 손은 몇 개가 올라갑니까? 네 개 정도가 올라가겠죠. 모세의 손 두 개가 올라가고 아론이나 훌의 손 한 개씩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만약에 다 올라간다면 여섯 개가 올라가겠지. 여러분, 여기에 진리가 있지 않을까요? 따라합시다. 아무 손이나 올라가면 안 된다. 그럼요, 아무 손이나 올라가면 안 돼. 세 번째, 시간이 흐르면 결국 손은 다 어떻게 될까? 다 내려와. 왜? 여러분, 아론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모세보다 세 살이 많아요. 그럼 더 부실해. 더 부실해갖고 손이 이렇게 돼서 지팡이 떨어져. 예를 든다면 여기에는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 아무 손이나 올라가서도 안 되고 또 더 나가서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다 내려올 것이고 모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내가 담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그거를 다 얘기하지 않아. 얘기하지 않는다고. 제가 목회를 할 때 지하실에서 목회를 하면서 쭉 이렇게 교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닥스라고 하는 옷이 있는데 그걸 누가 사줘서 하나 입었어요. 9년 정도 입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매가 다 헐었고 단추는 깨져서 나가고 분명히 4개였는데 2개밖에 없고 그리고 우라는 안에가 다 찢어졌는데 그런데 스타일이 그래도 괜찮아서 또 그걸 계속 입게 되고 또 다른 특별한 옷이 없어서 그걸 주로 입게 됐는데 9년을 입었더니 다 헐었어요. 식당회를 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옷을 벗으려고 하니까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옷을 얼른 받아갖고 이렇게 안을 보고 고르셨어요. 단 한 사람도 다시 양복을 해준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찢어진 걸 자기가 다 보고 어우 목사님 소매 다 탈았네 그런 말을 할 뿐 사주는 사람 없었어. 그렇다고 제 입으로 양복 떨어졌다고 말한 적도 없다고. 여러분, 반지하 9평에서 7년 넘게 산 적이 있어요. 교회는 부흥했다. 그런데 그 반지하에서 사택 옮겨주는 일 없었어요. 그냥 제가 알아서 이사를 갔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일일이 다 얘기할 수가 없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속이 얼마나 상하는지 신이 아닌 고로 곤고한 일이 너무 많아. 한 번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입구에 이렇게 서가지고서 권사님이 오시길래 박권사님이라는 분이거든요. 박권사님이 오시길래 권사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권사님이라고 안 하고 할렐루야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딱 오더니 그러고 들어가시고 끝나고 나서 권사님 왜 그러세요? 했더니 아이고 그냥 목사가 젊은 것만 좋아해가지고 자기 뒤에 젊은 집사님이 따라오고 있었는데 제가 할렐루야 한 게 자기한테 한 게 아니라 그분한테 했다는 거야. 아니에요 권사님 제가 권사님한테 한 거. 아이고 목사가 거짓말은 또 그분 꽤 오래 풀지 않았어요. 여러분 별것도 아닌 걸로 속이 상하고 힘들다고. 교회에 어려운 인사를 겼을 때 돈 걱정은 다 누가 하나? 목사님이 대표이사입니까? 회사 망할 때 대표이사가 책임져야 된다고 그러던데 대표이사에 왜 돈 걱정은 주의 종이 다 해야 되나? 여러분 일일이 말할 수가 없다고. 그저 버티고 버티고 그러면서 전쟁에 이기기만을 바라고 올렸다 내렸다 하고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왜 거기서 그러고 있냐고. 그냥 자기가 내려가서 애시당초부터 애굽에서 하듯이 재앙을 내려갖고 한순간에 쓸어버리면 될 걸 왜 거기가 있냐고.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아시죠?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그는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동은 모세가 할 수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곳은 이동하는 곳이 아니라 뭐 하는 곳이에요? 전쟁하는 곳이에요. 가나안 칠족을 전부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전쟁을 하려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이야 내가 다 알아서 하지만 지금 나는 못 들어가는 걸 감잡고 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들어가서 열심히 싸워야 될 누군가를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누구를 내보내는 거예요? 후계자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뭘 가르쳐주는 거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면역 주사를 가르쳐줘. 예방접종을 해주는 거야. 그런데 배후에서 누가 다 이기게 해줘? 모세가 다 이기게 해줘. 여호수아는 싸우기만 하는 거야. 자기가 싸워서 이기는 줄 알지만 정작은 누가 도와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아말렉은 뭐와 같은 거야? 이거는 콜레라나 장티푸스 같이 거의 다 죽어가는 병균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면역력 훈련을 이미 하는 거라고. 모세는 이렇게 똑똑해. 가끔 주의 사자가 여러분을 한 대에 내몰아치우는 것 같을 때, 여러분을 심한 고통으로 내모는 것 같을 때, 그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전성기를 만들어주기 위한 거예요. 모세가 전면에 서서 싸우고 있는 것은 당장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머지않아 죽었을 때 네가 이제 앞장서게 될 텐데 너의 전성기가 올 때 승리하라 축복받으라고 그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옆 사람 쳐다봅시다. 그동안 교회 세우시느라고 얻은 건 주름살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보톡스를 맞아서 조금 피신 분도 있지만 그 얼굴을 확인하려면 나이를 확인하려면 목을 보시면 됩니다. 목에는 보톡스가 안 통합니다. 그래서 얼굴은 팽팽해도 아래는 쪼글거립니다. 특히 더 알고 싶으면 뒤를 돌아다 보시면 됩니다. 뒤쪽. 그 다음에 특히 손등을 보세요. 쪼글쪼글합니다. 대리미루도 그건 안 펴집니다. 왜 주름살밖에 없는 걸까? 그만큼 교회를 세우려고 애쓰신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모세는 생각했어요. 내가 이번에 싸워서 다 이겨줄 수 있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약해질 수밖에 없다. 온상 안에 꽃들처럼. 그래서 이제는 네가 나가서 싸우라. 그리고 모세는 올라갔는데 자기가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하지를 않아. 세 가지 네 가지 이유 때문에 그때였습니다. 따라합시다. 창조적인 발상을 하라. 그때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싹 보고서 얼른 가서 손을 잡아줬어요? 안 잡아줬어요? 또 잡아줬다고 그러려고 그러죠. 제발 그러지 좀 마요. 성경 말씀해 보면 가서 손을 잡아주지 않았어요. 무슨 일 했어요? 가서 돌을 가지고 왔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돌을 갖다 놓고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죠? 앉으세요 그랬다고. 모세 앉았어요 안 앉았어요? 앉았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앉았다고. 그러면 되게 이상해. 모세가 앉을 만한 돌은 컸겠어요 작었겠어요? 모세 엉덩이가 커요. 그래서 돌이 컸어. 자, 빼죽한 돌 가져오면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똥근육 찔려서 이거 못 앉아요. 우둘두둘한 거 불편해요. 왜? 오래 앉아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편편하고 큼지막한 돌을 갖다가 놨어. 그런데 아론과 훌이 그 돌을 가지러 가는 사이에 모세의 손은 내려왔고 그래서 백성이 몇 사람이 죽었어. 백성이 죽었어도 아론과 훌은 바로 손잡아주지 않았다니까. 딱 상황을 보더니 가서 둘이서 낑낑거리고 돌을 갖다가 놓고 모세님 앉으세요 그랬어. 백성 몇 사람 죽었을는지도 모르는데 다쳤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갖다 놓은 이 돌은 도대체 무엇일까? 잘 생각해봐요. 자, 돌을 갖다 놓지 않았어. 그리고 모세 맨바닥에 앉아. 앉았어. 옆에서 아론과 훌이 손을 잡아줬어. 그러면 손 내려올 확률이 있다 없다? 없어. 왜?
자기들이 같이 올린 게 아니라 그냥 서서 잡아주고 있는 거니까 이 손이 내려올 일은 없지. 그래서 영원히 손은 안 내려올 수 있어. 그런데 맨바닥에 앉게 하고 양쪽에서 손을 잡아줬을 경우 하나님의 지팡이가 올라갔을 텐데 전쟁은 이길까요 질까요? 이겨요. 맞아요. 이깁니다. 그러면 맨바닥에 앉아도 전쟁은 이기는 건데 굳이 돌멩이를 갖다 놓고 앉으라고 해서 손을 잡아줬다면 이 돌이라는 게 뭘까라는 게 오늘 우리의 고민인 거예요. 자, 마치시는 분에게는 장학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못 마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도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돌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크게 한번 죄송하지만 일어나서 해보세요. 너무 거. 존경심 80점. 이야, 하나님 그래도 젊은 사람이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자, 돌이 뭘까? 돌이 어느 분이에요? 파마, 이쪽에 있던 파마가 절로 갔습니다. 하나님 정신없이 복근 분이 절로 갔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기 전에 뭐부터 얘기했냐? 반석이라고 했어요. 반석.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런데 어떤 것을 알레고리칼 인터프리테이션, 비유적으로 해석을 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반석 또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돌이다. 그러면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 깔고 앉습니까? 그럼 말이 이상해지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없고 또 그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지 않았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비약을 하면 그것은 합리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뭘까? 없어도 되는데 굳이 갖다가 놓고 앉으라고 했던 이 돌은 뭔가? 모세가 안 앉지도 않고 또 갖다 놨더니 앉았어. 이건 뭔가? 따라합시다. 권위. 존경심 연관성이 있습니다. 권위를 말해요. 권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권위를 지켜주는 거야. 저희 어머님이 84, 85세가 넘었을 때에 약간 치매기가 있으셨어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제가 앉아서 목사 가운을 입고 요 맨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어머님은 세네칸 뒤에서 거기서 기도를 하시다가 11시가 딱 되면 갑자기 일어나세요. 그래가지고 제 옆에 와서 목사님, 목사님, 저를 자꾸 부르세요. 그럼 제가 아, 예, 어머니 나 헌금 좀 줘. 아, 어머니 어제 드렸잖아요. 안 갖고 왔어? 얼마 드려요? 5,000원만 줘. 그래서 제가 만 원짜리를 드려요. 5,000원짜리가 없어서 했더니 너무 커. 두 개로 바꿔줘. 감사헌금도 하고 주일헌금도 하게. 아, 엄마! 아, 지금 예배하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이래요? 아, 없어요. 이걸로 그냥 내세요. 제가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안 그랬죠. 어머니 그냥 만 원짜리로 내세요. 그런데 이게 그 다음 주일도 그 다음 주일도 그 다음 주일도 계속 그러셔. 화날만 해 안 날만 해? 아니 그때 화내면 안 되지. 다 보고 있는데. 엄마 내 다음 주에는 갖고 오세요. 알았어요 목사님, 5,000원만 주세요. 그게 계속되고 있었어. 그러던 어느 날 엄마 미리 준비를 해갖고 오시면 어머니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고마워요. 항상 11시가 되면 오셨던 어머니. 그런데 그 어머니가 예배당을 올라오시다가 그만 실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옷 밑으로 쭉 뭔가가 흐르기를 시작했네.
그때 저는 깜짝 놀랐어. 안내를 서던 분이 어머 권사님 괜찮아요? 아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죠. 아유 괜찮아 괜찮아 일로 오세요. 그리고 화장실로인지 어디론지 모시고 가가지고 크린베베라는 거 알아요? 큰 기저귀 같은 거 그거를 다 닦고 채워주고 어디서 옷을 구했는지 다 입혀드리고 그리고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어머니 거는 또 갖다가 빨든지 뭐하든지 처리하고 앉으시라고 모셔다 드렸어. 제가 그때 깨달은 거야. 왜 엄마가 그 시간에 항상 저한테 달라고 했을까? 저희 어머니는 첫째 남편이로서 둘째 남편이로서 과부로 살았어. 가난하게 살았어. 많이 배우지 못했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이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오직 하나 자랑할 게 있다면 자기 인생 80년 넘는 인생 속에 뭐밖에 없어? 아들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이 목사님이 내 아들이요. 그러면서 자기의 긍지와 자기의 자랑을 하고 싶은 한 노인의 마음. 그래가지고 그 시간만 되면 가장 많은 사람이 들어와 있을 그 때에 일어나서 목사님 헌금 좀 줘. 그때 모든 사람들이 저희 어머니를 보는데 아들이 일어나서 공손하게 어머니니까 어머니한테 웃으면서 돈을 드린단 말이야.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간다 세 달이 간다 네 달이 간다. 교인들은 아들이 어머니가 아무리 연약한 상태에 치매가 있어도 뭐를 존중한다? 어머니라는 권위를 존중하고 있었어. 그러자 교인들은 어머님이 실례했어도 절대 욱박 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이 권사님 왜 싸고 그래서 그냥 집에 계시지 이러지 않았단 말이야. 제가 만약에 그때 서가지고 아 엄마 아 시험 들게 왜 이래요 예배 전에 아 오지 마세요 이랬으면 우리 어머님이 실례했을 때 아유 권사님 주책이야 아유 내가 우리 어머니를 높여주지 않는데 내가 우리 어머니의 권위를 세워주지 않는데 누가 세워주겠느냐 그 말이지. 아론과 훌이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지 않는데 누가 그를 존중하겠어요? 아 그냥 맨바닥에 앉아요 지금 바쁜데. 그게 아니지. 제 친구와 함께 성남에 있는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야 차가 좀 이상하다 카센터 좀 가자 그래가지고 카센터로 갔는데 자기 집사님 카센터인가 봐요. 제가 거기서 참 이상한 걸 느꼈어요. 이 친구가 가자마자 집사님! 그랬더니 차 밑에서 막 이렇게 뭘 고치고 그러면서 아 목사님세요? 아 좀 기다리세요? 막 그래요. 그러더니 한 20분쯤 있다가 나와 나오더니 아 목사님 오셨어요? 아, 차가 이상하세요? 아 뭐 좀 기다리셔야 되는데 그래, 깡패야? 왜 이렇게 흔들거려? 그리고 거기 있는 손님들 네다섯 명이 그냥 다 신문 보고 테레비 보고 야구 보고 뭐 그러고 목사님도 어정쩡하게 서 있고 저랑 얘기를 하고 뭐 그랬네요. 그러다가 이제 한 2, 30분 있다가 이제 고쳐가지고서 왔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신동아 아파트 앞에 신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카센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인사를 하면 아 목사님 오셨어요. 그럼 여기서 담배가 툭 떨어져요. 그러면 제가 담배를 주워서 드리면서 집사님 너무 많이 피지 마세요. 몸이 안 좋아요. 아 예 목사님 죄송합니다. 또 어떤 때는 우연한 기회의 길에서 보면은 피시다가 빨리 끊지를 못하셨으니까 피시다가 어 그 불 붙은 거를 얼른 손으로 이렇게 꽉 쳐. 아우 사리야 뭐 손 뒤었어 뒤었어. 뭐가 있는 거지? 그래도 예의가 있고 양심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친구를 데리고 그 카센터를 갔어요. 제가 아무 얘기 안 했어. 집사님 그랬더니 밑에 있다가 팍 나오더니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분이 저보다 연세가 5살이 위였어. 그 다음에 그 다음 순서가 더 멋있어. 기다리고 있던 세 명에게 인사드려! 우리 목사님이야! 인사드려! 그 차고 치러 온 사람하고 저하고는 몰라요.
그런데 그 손님들에게 막 인사드리라고 막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도 뭐 하다가 일어나더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뭘 얘기해? 내가 내 주의 종을 세우지 않는데 동네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우리 교회 주의 종을 최고로 권위 있게 생각하겠냐 그 말이야. 친구가 딱 보더니 뭔가 느끼는 게 있겠지. 안녕하세요. 지금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 하고 기다릴 망정 인사드리세요. 우리 목사 인사드리시마. 그거 하고는 얘기가 다르지. 권위. 아주 오래 전이었죠. 저는 140명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 학년이 140명이었어요. 졸업할 때쯤 돼서 저는 북가자동에 있는 한 교회에 전임 전도사, 전담 전도사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많은 140명 중에 약 20, 30명은 목회를 하지 않고 보험이나 자동차 판매원으로 나갔습니다. 자기들은 공부를 해보니 목회할 그릇이 안 된다 해서 일찌감치 가고 정육점 하는 친구도 생기고 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고 싶은데 그 중에 한 친구가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첫째는 공부를 너무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세가 반듯하지가 못하고 이게 친구들을 만나면 야, 야, 요즘 좀 이렇게 조금 모자라는 거죠. 그래도 같이 이렇게 잘 어울렸는데 졸업할 때 그 친구는 아무데도 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세월이 한참 지났습니다. 이 친구는 계속 아무데도 나가지 못하다가 시골 아주 두메 산골에서 연락이 왔는데 사례가 없습니다. 쌀한말, 감자, 고구마, 계란, 호박, 오이, 가지 뭐 이런 거를 그냥 갖다 드리는데 그 부락에 50가구 정도가 사는데 교회 나오는 사람은 10명 정도가 나오고 전부 다 그 동네는 나이 드신 분들만 계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오실 수 있으면 오시라고 해서 이 친구가 기쁜 마음으로 갔습니다. 첫날 설교를 했습니다. 교인들이 10명이 다 자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못해서 설교를 못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베껴갖고 잘한 사람 거를 했어. 다 자. 한 다리가 두 다리가 세 다리가 다 주무셔.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냥 성경을 한 장씩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읽게 됐는데 주무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 매주마다 그냥 성경을 읽자. 그래가지고서 계속 읽으니까 설교 준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신방 갈 데가 없잖아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냐. 월요일부터 추리닝을 입고 장화 신고 그 열 분의 교인들 밭에 가서 콩밭을 매주고 밭밭인가? 하여튼 이렇게 김을 매주는 거예요. 콩밭 매로 시작! 그래갖고 막 이렇게 콩을 이제 밭을 갈아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걸 해주니까는요 너무들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그 40여 집은 열받았어. 아니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냐. 근데 이유를 보니까 교인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40여 명이 슬쩍 가서 교회 대문을 기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어머 조는 분이 한 분도 없어. 왜? 읽으니까. 그래가지고 쓱 들어가서 뒤에 앉았어. 그런데 목사님이 보고는 그 다음 주일날 그 다음 주간에는 그 집도 콩밭매로 콩밭을 매주기 시작을 했어. 그랬더니 소문이 났어. 콩밭 매준대 밥 매준대 막 그래갖고서 어머나 50명 다 나와. 할렐루야. 그래갖고 전부 다 믿게 됐어. 성경 한 자리 있고 맨날 돌아다녀. 그래갖고서 이분이 그 50명한테 소문이 났는데 뭐라고 소문이 났냐. 워킹 지저스, 걸어다니는 예수라고 소문이 붙었어. 따라합시다. 워킹 지저스.
우리 동네에 걸어다니는 예수가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50명이 다 행복하게 살아가요. 자기 아들들 자손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아이고 너 올 거 없어. 야 우리는 워킹 지저스가 오셨다. 그래가지고 밥 다 매준다. 너희들 내려올 것도 없다. 그냥 알아서 택배로 붙인다. 이러면서 동네가 5년 만에 너무 행복해졌어. 그런데 그 50명 중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거의 70, 한 6, 7세가 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 어느 쪽이냐면 신림동, 봉천동 쪽이 관악군가요? 네, 그쪽에서 이제 전화가 딱 와서 친구가 전화를 한 거야. 야, 시골에서 힘들지? 아이고야, 힘들기는요. 저주 요즘 천국이다, 천국. 야, 뭔 소리야? 맨날 힘들다 그러더니 야, 우리 교회에 걸어다니는 예수가 오셨다. 우리 부락 다 믿는다. 그러자 놀란 거예요. 야, 걸어다니는 예수가 뭐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궂은 일을 다 해주시는 진짜 실천하는 봉사자, 서번트, 종이 오셨다, 종이. 야, 다 믿어, 다 믿어. 지금 우리는 매일 아주 축제야. 야, 사실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셨다. 우리 교회 한 800명 모이는데 지금 후임 목사님을 모시는데 야, 배운 사람은 많은데 아, 좀 인격적으로 검증이 안 되는데 야 미안한데 그 워킹 지저스 목사님을 우리 교회 좀 모시면 안 되겠냐? 안 돼! 야 우리도 야 몇십 년 만에 오신 워킹 지저스인데 인마 너 이제 어떻게 뺏길 수가 있냐 인마 안 된다고 그랬어. 아 좀 주라 주라 안 줘 안 줘 그리고 이제 전화가 끊었어요. 꿈에 이 시골 교회 장로님이 주무시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어. 예이야, 너는 그만큼 단물을 빼먹었으면 됐다. 이제 그 젊은 종을 보내도록 하라. 보내도록 하라.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꿈에서 깼는데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 예, 우린 다 믿으니까 모시고 가라. 야 괜찮겠냐? 아이 그럼 우리 교회는 또 다른 분이 오실 거야. 고맙다. 그래가지고 장로들 8명이 설득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갖고 이분을 모시고 갔어. 어디로? 관악구로. 관악구로. 따라합시다. 관악구. 관악구로 가셨어. 이 친구가 바싹 탔잖아요. 까무잡잡하고 스포츠머리 비슷한 상태에서 양복도 꼬질꼬질한 거를 다 입고서 단에 섰는데 800명이 쫙 앉아있는 거야. 설교를 딱 했어. 모든 교인이 입을 벌렸어. 왜? 뭔 소린지를 모르겠어. 워낙 배운 것도 없는 데다가 또 성경만 5년 읽었지 설교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가지고서 했더니 교인들이 너무 심오한 게 아니라 뭔 소린지를 모르겠어. 다음 주는 다르겠지, 다음 주는 다르겠지 했는데 3개월쯤 흘렀는데 아 교인들이 벌써 안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안수 집사님 상당수가 소리를 지르면서 장로님! 아이 뭐 이런 사람을 데려왔어요! 바꾸세요! 난리가 났어. 제 친구는 쭈그리고 앉아서 그 욕을 먹으면서 가만 에이 진짜 꼭 목사라고 말이지. 날이 계속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시고 갔던 장로님이 전 교인들 계신 데서 탁 앞에 섰어.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의 종을 모셔왔는데 나가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에게 두 해, 2년만 시간을 주십시오. 만약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도저히 용납하실 수 없다면 저희 8명의 장로님이 다 사표를 내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2년만 기다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권사님들은 숙연해지는데 안수 집사님 몇 사람이 아이 뭐가 달라지겠어? 에이 진짜 옮겨버리든가 해야지. 그리고 문을 꽉 닫고 나갔어. 친구는 쪼그리고 앉아있었어. 저 목사님
마음 상심하지 마시고 들어가서 쉬세요. 아유, 미안해요. 친구는 갔어. 장로님 여덟 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이 선임 장로님이 말을 합니다. 이 장로, 예. 이 장로, 나 하나 부탁해도 될까? 예, 말씀하세요. 저 미안한데 목사님 학원 종류를 다 담당하시오. 웅변학원, 국어학원, 영어학원, 논리학원. 하여튼간 목사님 이 자세를 갖추는 것, 화술학원, 일단은 학원에 대한 걸 전부 좀 담당을 해 주시면 안 되겠소? 그리고 학원비는 장로님이 내시오. 지금 교인이 200명이나 줄어가고 재정이 어려워졌는데 써면 또 안수 집사님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이니 좀 이 장로가 어떻게 해 주시오. 아, 예, 알겠습니다. 고장로, 아, 예. 고장로는 내 부탁하는데 들어주겠소? 아, 예, 말씀만 오세요. 목사님, 코디를 담당하시오. 여름 반스, 겨울 반스, 여름 양복, 겨울 양복, 다 와이셔츠, 넥타이, 스타일. 그래가지고 그 헤어샵 같은 것도 좀 잘 알아보고, 그리고 이거 마사지 같은 것도 좀 신경 써서 떼꼬장물 좀 빼고 좀 그쪽으로 코디를 좀 담당해 주면 안 되겠소? 아, 예, 해보겠습니다. 최장로, 아, 예. 최장로는 돈이 많지? 아이, 무슨 말씀을. 최장로, 목사님 차 좀 담당해. 예? 에쿠스 리무진으로 담당해. 아, 왜 나만 센 걸로요? 망하고 싶어? 돈 다 날리고 싶어? 아니면 자네 부자잖아. 그러니까 에쿠스 리무진으로 뽑아. 그리고 기름값도 당신이 넣어. 재정 쓸 수가 없어. 아, 왜 나만 그럽니까? 당신은 부자잖아. 에? 부자잖아.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돈을 준 거 아니겠어? 해봐. 아, 진짜 망하고 싶어? 알았어요. 아, 소리를 지르고 그래. 황 장로, 아, 예. 그 공장에 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 예, 한 200명 됩니다. 그럼 됐어. 황 장로, 목사님 웅변학원 다니고 이렇게 쭉 훈련하잖아. 논리도 배우고. 에? 그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거기서 설교 연습을 합시다. 그 직원들을 월요일 날 전부 강단에 모으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일단 거기서 해보면 안 될까? 아이, 교회에서도 안 되는데 우리 안 믿는 사람 많아요. 다 나간다니까. 아니야, 올 때 만 원씩 빵값을 주면. 그러면 뭐 매주 200만 원. 망하고 싶어? 아, 왜 자꾸 그래? 황 장로, 누렇게 뜨고 싶어? 해봐. 아, 200만 원씩이면 한 달이면 1000만 원인데. 아, 이 장로님이 다 하나씩을 맡겨줬어. 한 다리가, 두 다리가, 세 다리가, 네 다리가. 드디어 이분이 이제 제 친구가 조금씩 바뀌기를 시작했죠. 그리고 그 리무진 에쿠스를 타고 황 장로님의 공장을 갑니다. 다 공장에 갔어.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오신다는 걸 알고 강당에 사람 200명 모아놓고 황 장로님이 탁 나서 서 있다가 리무진 에쿠스가 도착을 하자 문을 탁 열어준 거야. 열어주는데 코디를 쫙 하고 헤어스타일이 쫙 넘어가고 떼꼬장물이 빠진 젊은 사람이 탁 내리는데 자기 황 사장님이 오셨습니까? 어머, 이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옆에 서 있던 전무 상무 뭐 할 거 없이 전부 다 예, 오셨,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친구는 벌써 자세를 배웠어. 그러니까 딱 걸어 들어가는데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옛날 같지 않아. 아, 예. 탁 들어가. 강대상, 강대상 탁 올라갔어. 올라갔는데 200명이 쫙 있는 거예요. 딱인데 뭐 때깔이 너무 멋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전부 다 우와 야 멋있다 야 누구냐 야야 우리 사장님이 쩔쩔 매신다 야 딱 사장님이 소개를 했어 황 장로님이 소개를 했어 그래서 친구가 딱 올라왔어 설교를 하는데 이 연사 예수 믿으라고 외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지옥입니다 이 연사 천국 가자고 외칩니다 막 이렇게 한 거야 그러자 한 명도 안 졸고서 그거를 보는 순간에 다 우와 끝내주는 목사가 왔다 우리 수준에 딱 맞는다 하면서 직원들이 다 좋아하는 거야 왜? 보통 목사님들은 오면 어떡하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다 자 그런데 이 친구는 오더니 때깔도 끝내주는데 엄청나게 배웠나 봐 야 옷 코디도 엄청나고 우리 황 사장님이 막 어쩔 줄을 몰랐는데 야 끝내준다 우리 수준을 맞춰가지고 저 설교하는 걸 봐봐 이 연사 예수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사랑해 주기를 선포합니다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 주일부터 등록하는 사람들이 생겼어 그래서 그 교회가 1500명이 모이게 됐어 거의 두 배가 모이게 된 거예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여기 장춘체육관 옆에 있는 게 그랜드 엠버서더 호텔인가요? 네, 거기에서 이제 동기생들이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다 모이는데 그때 당시에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저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가면은 커피값을 제가 내거든요 근데 그때 뭘 타고 있었냐면 따라합시다 무쏘 이 무쏘는 갈 때요 소리가 납니다 무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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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리가 나 여러분 에쿠스는 어떠냐 에쿠스 소리가 달라 그랜저는요 프랜저 이렇게 나가서 소리가 달라 티코? 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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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간다 아유 차들의 엔진 소리가 다 그래 그러고 이제 무쏘를 타가지고 그랜드 엠버서더를 갔어 가서 입구에 딱 서니까는 그 벨보인가 이게 턱시도 같은 거 긴 거 입고 모자 쓴 분이 딱 안대를 서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아 차를 어디다가 댈까요? 그랬더니 제 차를 한번 이렇게 보더니 저기 갖다 대세요 주차장 맨 구석에다 갖다 대라는 거야 그래서 아예 고맙습니다 무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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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쏘를 댔어 그리고 이제 나와가지고서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어머나 에쿠스 한 대가 그 앞에 오는 거야 싹 가더니 창문이 열리고 아까 그 친구가 절로 가세요를 안 하고 이렇게 돌아와 운전석으로 그들이 인사를 딱 해 근데 자세히 보니까 만 원짜리를 이렇게 주는 것 같아 기사가 그 친구가 딱 봤더니 문을 또 열어줘 내리는데 보니까 친구야 쫙 야 어? 제 또라이인데 근데 내리는데요 쫙 내리더니 키도 안 빼 키도 안 빼 그냥 이렇게 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십시오 딱 그러더니 세상에 에쿠스를 어디다 대는지 알죠 그 나오면 바로 갈 수 있는 이 빨간 줄이 있는 그 빨간 천 이렇게 해놓은 데 있어 에쿠스 그냥 나오면 바로 갈 수 있는 거기다 대는 거야 저기다 대세요가 아니라 바로 지가 운전해가지고 딱 천 치우더니 에쿠스 그리고 천 다시 묶거나 이제 못 건든다 이거지 그리고 키는 지가 갖고 있나 봐 저도 모르게 옛날 버릇이 나왔어요 친구를 딱 보는 순간 어! 또라이! 그랬거든요 옛날 같으면 흥냥이냐? 아, 너 지금 잘 나가지 이러던 그놈이 갑자기 딱 입구에 서 있더니 어 왔냐? 이게 목소리를 깔어 이게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이상한가 보세요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제가 쪼그라들어 어 그래 잘 있었냐 이게 힘의 논리야 힘의 논리 그래갖고 제가 쪼그라들었어 야 너 많이 좋아졌다
그렇게 됐다. 이게 계속 목소리를 깔어. 그래서 이제 같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한 30여 명이 와 있었는데 30여 명이 이 친구가 들어가자 야 또라이 하려다가 아무도 못하고 오셨어요? 갑자기 존댓말을 써. 다 앉았습니다. 커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지배인. 이 친구가 불러요. 목소리도 게 훈련이 되나 봐. 아 예. 수건 같은 거 딱 두르고 한대. 여기 커피값이 어떻게 되나? 예, 부가가치세 넣어서 한 17,000원 정도 됩니다. 한 잔에? 예. 그 오늘 점심 뷔페는 얼마나 해? 예, 45,000원 정도 합니다. 붙이면 한 5만 원 됩니다. 그래? 손이 쑥 들어가. 지갑을 꺼내갖고 카드를 빼는데 따라합시다. 골드 카드. 노란 게 나와. 이걸로 전부 계산해.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되나? 170-180만 원 되는 돈이에요. 결제를 하래. 원래는 제가 커피값 정도는 냈었잖아요. 저도 밀렸어. 다 내더니 얘들아 내가 오늘 조금 바쁘다. 장로님하고 미팅이 있다. 먼저 갈게. 식사들 해라. 다음에 또 보자. 그리고 친구가 딱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이게 웬일이야. 30명이 동시에 다 일어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친구가 갔어. 뭐 타고? 갔어. 모임을 마치고 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기 가서 무소를 뺐어. 그 무소를 빼고서 집을 향해 가는데 다리를 건널 때였어. 제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렵게 자라났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왜 저는 키워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만약에 교인 중에 누군가가 나를 키워줬으면 내가 지금보다 더 큰 일을 했을 텐데. 너무 많은 시간을 버겁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힘들어하셨고 하나님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저의 도움을 받기를 원했을 뿐 키워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눈물을 막 흘리면서 갔어. 따라합시다. 내가 주의 종을 키우면 주의 종이 나를 키운다. 주의 종에게 인풋이 없는데 아웃풋이 되겠습니까? 주의 종에게 들어가는 게 없는데 입력이 없는데 어찌 출력이 되겠냐고요. 키워주지 않는 사람, 키워주는 사람이 없는 인생. 그 또라이 친구가 몇 년의 세월이 흐르고 그렇게 달라지는 걸 볼 때 사람은 만들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만들었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만들었던 거야. 그런 걸 가리켜 뭐라 그러냐? 따라합시다. 창조적 발상을 하라. 그래요. 창조적 발상을 하는 거야. 따라합시다. 위치는 바뀔 수 없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위치는 바뀔 수가 없는 거야. 모세가 지팡이를 내렸다고 해서 갑자기 보고 있던 아론이 지팡이 내려봐. 아이고 젊은 것이 팔이 힘도 없어가지고 이럴 수가 없어. 여호수아가 와서 아가 손 좀 올리세요 이럴 수도 없는 거야. 여러분 위치는 바뀔 수 없는 거야.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하는 거야. 따라합시다. 전성기가 다가올 것이다. 시간 관계상 다 생략하겠습니다. 전성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고 지금은 내가 어려운 것 같지만 그것에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 곧 이어 나의 전성기, 내가 우두머리가 되고 내가 기업, 산업, 토지, 땅을 차지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순간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지.
민수기 13장을 읽어보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두 정탐꾼이 갈 때에 긍정적으로 말한 두 사람은 기업을 차지했거든. 뭘 얘기하죠? 벌써 그 땅에 정탐꾼으로 가보고 한번 싸워도 보고 다 해보니까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해야 될까 그거를 갖게 되었으니 전쟁의 승리는 우리가 잘 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그가 모세이든 여호수아이든 여러분이든 함께 하는 자가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지. 여러분 1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여호수아 17장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 아야 여호수아 아니야 출애굽기구나. 어떤지 아무도 안 읽더라. 예, 출애굽기 17장 13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봐요.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 구절을 보면 꼭 누가 싸워서 이긴 것처럼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누구 때문에 이겼다고요? 모세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볼펜이 필요해요. 이거구나. 뭐요? 14절 말씀을 주의 깊게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스톱.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가 지가 나가서 싸운 전쟁을 기억해요 못해요? 기억하지. 자기가 나가서 싸워서 이긴 전쟁을 왜 기억을 못해? 그런데 이상하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여호수아의 귀에다가 이 전쟁 이긴 사건을 외우게 만들어, 외우게 만들어, 외우게 만들어. 뭐를요? 싸움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이겼다? 하나님 때문에 이겼다는 걸 가르쳐 주라는 거야. 그래서 나온 말이 이번 부흥의 주제인 1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절대 승리는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온전히 믿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계속 가르치는 거야.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 전쟁의 힘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너는 승리할 수 있어.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이 여호와 닛이었던 거예요.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나의 위치를 정하자. 창조적인 발상을 하자. 위치는 바뀔 수 없다. 나의 전성기가 다가온다. 손을 내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늘 비전 교회에 너무 부흥이 잘 되어서 악하고 더러운 마귀 사탄들이 호시탐탐 어떻게 시험과 유혹을 어떻게 무너짐을 줄까 하고 작전을 짜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시험은 계속됐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잘 이겨와서 평안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은혜스러운 교회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사탄은 잘 되는 교회일수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의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될 것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이 많은 분들이 절대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전쟁의 승리는 젊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륜에 있고 신앙이 깊은 연장자를 존중하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젊은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전성기가 다가올 줄을 믿고 나가서 어렵고 힘들고 곤고한 일에 뛰어들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피를 흘리고 다치는 일이 있어도 아니야 내가 이것은 감당할 내 위치지, 내가 이 때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나에게 기업과 산업을 주실 거야, 그렇게 믿는 믿음으로 모든 일이 감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 손을 가슴에 얹어주세요.
한 손을 높이 들어주세요. 주님, 이 들은 손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 한 손 가슴에 얹었는데 주님의 피 묻은 손, 그 손으로 이 마음 다 씻어주시고 용기와 또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제가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높이 들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3분간만 기도를 하는데 예수여 세 번을 외치고 여러분이 외칠 수 있는 가장 큰 힘으로 하나님 나를 한 번만 더 써주세요. 우리 교회에 수고하고 애쓴 어른들을 존경하는데 나도 그 길을 계속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예수여 부르고 3분간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충성했는데 어떤 분은 자기가 충성한 교회가 문을 닫아서 하늘 비전 꾀로 옮긴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 재단에 물질과 젊음을 다 바쳤는데도 어두워진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재단을 다니면서 그렇게 충성 봉사했는데 아직도 알아주는 이는 없고 나를 그냥 초라하게 내버려 두는 분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지요. 이 자리에 못생겼다는 이유로, 배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작다는 이유로, 힘이 없다는 이유로, 전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저렇게 그저 취급받지 못했던 영혼도 있을 겁니다. 하오나 하나님, 그분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분이 인내하고 참으면서 사랑을 실천했기에 이 재단이 이렇게 견고해진 것은 아닐까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너희 지체 중에 가장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같은 지체를 가장 요긴한 지체로 여겨주는 그 교회가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하고 잘나가고 모두에게 대접받고 화려하고 멋있는 사람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저 빛도 나지 아니하고 존재도 보이지 않는 기초공사와 같이 땅바닥에 숨겨져 있는 그 기초는 더 위대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 특히 모세처럼 80세를 전후한 분들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옵시고, 몸이 약해서 손 드는 것도 지금 내려오지만 이 손 다 주님이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가슴에 얹은 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위로받았습니다. 주여 즐거웠습니다. 주여 눈물 흘렸습니다. 이제는 다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주여 주님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면서 3박 4일 동안 가벼운 언어를 쓰기도 하고 가끔 대가리라는 말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가벼운 욕도 했습니다. 피곤하실까봐, 재미없을까봐, 지루할까봐, 공감이 덜 될까봐 원색적으로 했던 추한 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다 우리를 위해서 목사님이 노력한 것이라 생각하고 은혜되지 않는 것은 잊고 은혜되는 것만 기억하고 은혜되는 것만 오시지 못했던 교우들과 나누면서 온 교회가 흥왕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